기원전 387년, 플라톤은 그리스 최초의 학교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였습니다. 아카데미아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서양 문명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습니다. 1462년 프랑스의 유력한 가문의 수장이자 르네상스 예술과 인문주의 운동의 후원자였던 코시모 대 메디치는 플라톤 아카데미를 부활시켜 르네상스와 근대 정신의 사상적 토대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는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과 인격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성찰의 인문학을 심화,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인문학 지원 재단입니다. 그 일환으로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는 지식과 인격의 탁월함을 겸비한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해 대학생 인문학 학술 동아리 팜플러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미션 1. 지식과 인격의 탁월함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가 되겠습니다. 미션 2. 탁월함을 실천하고 나눔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팜플러스는 2011년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로 확대되었으며 각 학교마다 고유의 동아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레테 연세는 인문학적 가치를 깊이 탐구하고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결속력 있는 학문 공동체로 지식과 인격의 탁월함인 아레테를 함께 추구합니다. 그루라는 이름은 나무를 세는 단위인 순 우리말 그루와 고대 인도의 선인을 일컫는 구루를 함께 뜻합니다. 이는 굳건히 자란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듯이 구성원들이 더불어 인문학적으로 성장하며 각자가 이룬 것들을 나누어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팜플러스 서울대 지부의 이념을 의미합니다. 고려대학교 루키테는 라틴어 루키테의 손말로 밝게 빛나라 또는 나를 밝게 비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함으로써 나 자신의 내면을 밝히고 더 나아가 사회를 밝힐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판플러스 고려대 지부의 이념을 담은 이름입니다. 퀴디 플러스는 라틴어 문장 Quod erat demonstrandum의 약자로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증명을 마칠 때 사용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약자에 플러스를 추가함으로써 증명 그 이상을 향해 인문학을 탐구하며 기존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토론하여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상향으로 삼겠다는 팜플러스 카이스트 지부의 이념을 담았습니다. 팜플러스 회원들은 2년 동안 네 학기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인문학 심화학습과 토론을 통해 인문학적 성찰을 하고 지식의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 각 학교별로 매달 한 번 이상 전문학자의 지도와 함께 교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팜플러스 전 회원을 위한 인문학 세미나 지혜의 향연이 팜플러스가 개설된 학교에서 매달 순환하며 열립니다. 지혜의 향연은 재단 선정 100선도서 지혜의 나무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팜플러스 회원들은 입회 후 재단 선정 도서 8대 고전을 읽습니다. 문화예술 탐구를 통해 인문학적 감성을 자극하고 전인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도 진행합니다. 인문학 캠프는 인문학 강연, 문화탐구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이 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팜플러스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인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팀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팜플러스 회원들은 전문가와 학자의 지도하에 정기 토론 모임을 가지며 회원 간 다양한 만남을 통한 지속적인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팜플러스 회원들은 다양한 지식 나눔과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배움의 참된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